최재형 대선 출마.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. 노석조 기자. 입력 2021년 8월 4일 13시 35분.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. 국회사진기자단.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. 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. 최 전 원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. 며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묻는다. 고 했다.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.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. 면서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. 고 했다. 최 전 원장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. 면서 저는 물러서지 않았다. 고 했다. 그러면서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. 고 했다. 그는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. 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. 최 전 원장은 이날 코로나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.